예, 생선구이 기회로 겨울 별미인 양미리와 가자미를 구웠습니다. 양미리와 가자미를 25분 동안 구운 다음에 빼도록 하겠습니다. 냄새가 요 필터를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혀 집안에는 풍기지 않습니다. 조금은 나긴 합니다. 양미리는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꼬들꼬들하게 완성이 됐습니다. 이렇게 네, 지금 한 거의 한 10마리가 됐고요. 이 가자미를 넣었습니다. 한 번에 한 15마리 정도까지는 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네, 이렇게 끄고요. 시간도 끄겠습니다. 맛있는 겨울 별미 양미리 가자미구이 되겠습니다. 생선구이기로 건강한 한 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